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22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.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측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끝장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.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생각들 정리하면서 글을 썼습니다. 이제 그걸 중심으로 오늘 정리된 생각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거짓말로 정치하지 말라.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. 거짓말 정치. 정책 연대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우선 정책 연대 등을 통해 바른 정당과 신뢰를 구축해 가겠습니다. 선거 연대 등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호남과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 바른 정당과의 선거 연대에는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했습니다. 이처럼 양측이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당 내홍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끝장 토론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국민의당. 지나친 노선 투쟁에 따른 호남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